중학교 3학년 능률 겜 6과 본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과 본문의 제목은 Life in the Sharing Economy, 공유 경제에서의 삶입니다. 6과의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ife in the Sharing Economy. 아들이 먼저 말을 합니다. What should we do this weekend, Dad? 아빠, 이번 주말에 우리 뭘 해야 하나요? 라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Why don't we go camping? 우리 캠핑을 가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때 Why don't we 같은 경우는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의 표현이고요. 동의 표현 많이 살펴보셔서 잘 알고 계시죠? 일단 Why don't we 다음엔 동사 원형이 나오고 만약에 이 부분을 How about이나 What about으로 바꾼다면 동명사를 가져와야겠죠? 즉, How about going camping? What about going camping? 정도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또한 Shall we 하면 동사 원형이니까 Shall we go camping?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거고요. 마지막 let's라는 표현은 의문문은 아니므로 let's go camping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go ing라고 하면 동명사의 관용 표현 중에 뭐뭐 하러 가다 라는 activity를 표현하는 표현이고요. 이때는 반드시 ing 동명사를 사용하는 것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But we don't have a tent. 하지만 우리는 텐트가 없어요. Should we buy one? 우리가 텐트 하나를 사야 할까요? 라고 묻죠. 이때 one은 부정대명사로서 텐트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lso, who will take care of our dog? 누가 우리 강아지를 돌봐주죠? 라고 또 아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때 who는 누구라는 의문사일 거고 그리고 take care of는 무엇무엇을 돌보다 동의 표현은 look after이 쓰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know some apps that can help us. 나는 몇 가지 앱을 압니다. 이때 apps가 application의 줄임말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앱이냐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앱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that부터 us까지가 주격 관계대명사 절로서 앞에 있는 선행사인 some apps를 꾸며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조동사 can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some apps that, which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Which can help us,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앱들이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why don't we 뒤에 다양한 뭐 동사 원형을 쓰던가 아니면 다양한 동의 표현 중에 동명사를 쓰는 표현도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Borrow from your neighbors. 당신의 이웃에게서 빌리세요 라는 소제목입니다. Ask your neighbors. Helps people easily find items that they can borrow from others. 일단 ask your neighbors가 지금 다 대문자로 사용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즉 고유명사로서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neighbors 뒤에 s가 붙어 있지만 어쨌든 ask your neighbors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고 그것의 이름이므로 동사가 helps 지금 단수 동사가 온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helps people easily find 이 부분은 help가 준사역 동사로 사용이 되었어요. 즉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돕다라는 뜻이고요. 목적어는 people, 목적격 보호는 지금 원형 부정사의 형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find라고 쓰였죠. 사람들이 쉽게 찾도록 돕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찾냐면 items, 물건들을 찾는데요. That they can borrow from others. 이 부분이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로서 앞에 있는 items를 수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의 이름이 바로 ask your neighbors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First, users download the app and search for another user that has the item they need.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users,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다운받습니다. And 그리고 search for another user이니까 또 다른 사용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용자냐면 그들이 필요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되겠죠. 이때 that부터 need까지가 주격관계대명사 절로서 another user를 수식을 하고요. 해석은 그들이 필요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있는 또 다른 사용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another user 단수이니까 동사의 수일치 has로 단수 동사 잘 해준 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the item they need 이 부분도 사실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혹은 대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아이템 이렇게 목적어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n they pick up the item and return it later.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아이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돌려주는 거죠. 이때 pick up은 찾아오다 라는 표현, 그리고 return it later 이면 이때 it은 그들이 필요했었던 물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빌렸던 물건을 돌려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가 단수이므로 단수 동사를 써주는 것, 또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의 어떤 형태가 원형 부정사가 왔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 다양한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들이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용된 대시 정체가 무엇인지를 구분해 가면서 따라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것이 Ask Your Neighbors라는 앱이고요. 이 앱을 사용했던 이 자스민이라는 사용자가 지금 글을 남겨두었죠. 2019년 12월 12일입니다. I asked for a board game and got one in less than 30 minutes. 나는 이렇게 보드게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얻었죠. 이때 원은 앞에서 언급한 a board game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n less than 30 minutes라고 했으니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하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I love saving money by borrowing things that I don't often need. 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때 love 뒤에는 지금 to 부정사 동명사 사실 둘 다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인데요. 여기서는 동명사를 사용을 했네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By borrowing things, 빌림으로써 무엇을 빌리냐면 물건들을 빌림으로써 돈을 절약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By ing 하면 역시 동명사의 관용 표현으로써 뭐뭐함으로써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things that I don't often need 라고 하면 내가 자주 필요하지 않은 그런 물건들을 빌림으로써 돈을 절약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겠죠. 이때 that부터 need까지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로서 앞에 있는 things라는 선행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내가 자주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은 생략도 가능하겠습니다. Also, I think it's environmentally friendly. 또한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친환경적이라고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environmentally friendly 라고 하면 환경 친화적인 이라는 표현이고요. The fewer products we buy, the more resources we save. 더 적은 제품을 우리가 구매를 할수록 더 많은 자원을 우리는 아끼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때 더 비교급, 콤마, 더 비교급이 사용된 문장인데요. 더 비교급 안에 있는 형태를 보시면 형용사의 비교급 플러스 명사 주어 동사죠. 또 역시 형용사의 비교급 플러스 명사 주어 동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해석은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하다이지만 여기서는 fewer이 쓰였으니까 더 적은 물건들을 살수록 더 많은 자원을 절약하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페이지에서는요, 앞에서도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들이 여러 번 출제가 됐었던 것처럼 이때 things that I don't often need 이 부분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표현해준 문장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더 비교급, 콤마, 더 비교급이 사용된 것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자스민이라는 친구의 후기가 긍정적이었던 반면에 지금 이 캐산드라라는 친구의 후기는 별이 하나인 것으로 봐서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March 7, 2020. 2020년 3월 7일에 남긴 글이고요. Seeing a lot of positive reviews, I decided to borrow a bike helmet.
많은 긍정적인 후기들을 보고 난 뒤 나는 이 자전거 헬멧을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때 이 seeing 부분이 분사 구문으로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분사 구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면 원래는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었을 거니까 after I saw a lot of positive reviews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해석은 동일합니다. 내가 많은 긍정적인 리뷰들을 보고 난 후에 결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접속사인 after를 생략을 하고요. 부사절의 주어인 I가 주절의 주어 I와 동일하니까 동일한 부분을 생략을 해주고요. 그리고 동사는 saw와 decided 둘 다 과거 시임으로 이 saw라는 동사의 원형인 see에다가 ing를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seeing a lot of positive reviews라고 분사 구문을 잘 만들어 주었고요. 나는 자전거 헬멧을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decided to borrow, 이때 to borrow 부분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 decid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사용된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hen I got it, however, it was broken. I was upset.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기분이 상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when은 접속사로서 뭐뭐 할 때 라는 뜻이고요. When I got it 했을 때 이때 it이 앞에서 언급한 a bike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however 이라는 접속부사는 해석을 할 때는 앞으로 끌어서 해석을 하셔도 되겠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때 was broken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쓰였고 해석은 망가진, 부서진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후기를 보고 지금 Ask Your Neighbors 앱 측에서 답글을 달았습니다. March 9, 2020, 3월 9일 2020년이고요. We are sorry that you had such a negative experience. 우리는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런데 that 이하를 보시면 이때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 대절입니다. 즉, 당신이 그토록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뭐 죄송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such a negative experience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such a 형용사, 명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해석은 그렇게 뭐뭐한 경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명사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인 경험을 갖게 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o fix this issue,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 to fix는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죠.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We are asking lenders to update the pictures of their items regularly.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의 어떤 사진들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이때의 ask는 오형식 동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목적어 보고, 목적격 보호 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때 lenders는 lend가 빌려주다라는 뜻이니까 빌려주는 사람들을 의미할 거고요.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업데이트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업데이트 하냐면 The pictures of their items 그들이 갖고 있는 물품의 사진들을 regularly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This will let other users know the exact condition of the product.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용자들이 어떤 물건의 정확한 어떤 컨디션을 알 수 있도록 허락을 할 것입니다. 도움을 줄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네요. 역시 다시 한번 오형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let은 오형식 사역 동사로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원형 부정사를 갖고 옵니다. 역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허락을 하는 거죠. 다른 사용자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겠습니다. 알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도록 하냐면 그 제품의 정확한 컨디션을, 상태를 알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요, 일단 분사 구문이 쓰인 첫 번째 문장,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사절에서 분사구문으로 바뀌었는지 이 과정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마지막 두 번째 문장 모두 오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sk라는 오형식 동사 같은 경우 목적격 보호자의 투부정사를 가지고 오는 것, 또한 let이라는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의 원형 부정사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I can look after your pet. 나는 당신의 애완동물을 돌볼 수 있습니다 라는 소제목입니다. 이때 look after, 뭐뭐를 돌보다 라는 표현이고요. take care of와 동의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Pet Sitter Finder is the perfect app for pet lovers and pet owners. 역시 Pet Sitter Finder 이 부분이 지금 다 대문자로 사용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유명사 이름이기 때문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앱입니다. 누구에게 완벽한 앱이냐면 Pet Lovers, 즉 반려동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애호가들, 그리고 Pet Owners, 반려동물의 주인들에게 완벽한 앱입니다. It helps pet owners find reliable people to look after their pets. 그것은 도와줍니다. 이때 이는 위에서 언급한 Pet Sitter Finder이라는 앱의 이름이 될 거고요. helps라는 것은 돕습니다. 그런데 오형식으로 사용이 되겠죠. 즉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돕는 건데 이 반려동물의 주인들이 찾는 것을 도와줍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find 원형 부정사로 쓰였고 상황에 따라서는 to find라고 써도 무관하겠습니다. 누구를 찾냐면 reliable people, 즉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들의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을 돌보아 줄 믿을 만한 사람들, 즉 여기서는 to look after 이 부분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앞에 있는 people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hen a pet owner is looking for pet sitters, he or she unloads a post. 반려동물의 주인이 이렇게 반려동물을 돌보아주는 사람을 찾을 때 라는 말이죠. when은 뭐뭐 할 때 라는 접속사일 거고요. 그리고 look for 하면은 찾다, 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pet sitters 라고 하면은 반려동물을 돌보아주는 사람들, 즉 우리가 baby sitters 라고 하면은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pet sitters 하면은 반려동물을 돌보아주는 사람들을 찾을 때 he or she, 그나 그녀는 지금 누구인지 성별을 알 수 없으니까 he or she라고 표현을 해줬죠. Unloads a post, 게시글을 올리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두 번째 문장이 역시 준사역동사를 사용해서 오형식으로 문장을 만들고 있어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부정사를 사용한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et sitters or dog walkers can then send messages to the owner. 그러면 그 게시글을 보고 이 반려동물을 돌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강아지를 산책시켜주는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때 되는 그러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owner checks their reviews and chooses the best person. 반려동물의 주인은요, 확인을 합니다. 그들의 후기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알맞은, 적합한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and라는 등이 접속사로서 동사의 checks 그리고 chooses를 연결했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로서 동사 역시도 단수동사 and 단수동사가 사용된 것 수일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인 Pet Sitter Finder이라는 앱을 쓰고 지금 조지가 후기를 남겼습니다. 별은 4개를 주었네요. November 12, 2019, 2019년 11월 12일입니다. I use this app whenever I'm going out town. 나는 이 앱을 사용합니다. 내가 이 도시 밖으로 나갈 때마다 사용을 합니다. 이때 whenever를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이고요. out of town 하면 도시를 떠나 라는 뜻이겠죠. I have some concerns about my personal information though. 지금 이 though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라는 지금 역집의 의미를 넣어주었어요. 즉 이것을 자주 사용하는, 이 앱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나는 내 개인 정보에 대한 약간의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though는 그렇지만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What if people use my phone number for other purposes?
이때 what if는 뭐뭐라 하면 어쩌지? 라는 뜻이니까 사람들이 만약 나의 전화번호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쩌죠? 라고 약간의 걱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For other purposes 이 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라고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역시 패스를 Finder이라는 앱의 관리자가 다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November 14th, 2019, 2019년 11월 14일입니다. We are aware of this issue. 앞에서 이 조지가 언급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글이고요. 지금 this issue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개인정보, 즉 전화번호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We are now developing a system that allows users to communicate freely without show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우리는 지금 하나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allow, 허락을 하는 거죠. 사용하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의사소통을 하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무엇 없이 그들의 개인정보를 보여주지 않으면서.